FG가 지수함수인데, 밑이 A가 크다가 발생하는 그림이 일반적으로 몇개 있을까? 둘다 1보다 크면서 A가 크거나, 밑으로 적을까? 그 다음에 A가 크고 1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경우. 그 다음 0, 1 사이에 있으면서 A가 큰 경우. 그러면 보자. 왼쪽 부분이 필요? 혹시 모르니까 좀 땡겨서 그려보자. 크면은 A가 크니까 FX가 가파르죠. 그 다음에 GX는 완만한 형태일 테고, 그 다음에 얘는 대소관계가 일단 F는 이렇게 올라갈 테고, 얘가 이쪽일지 이쪽일지는 알수 없겠죠. 일단 요런 정도로 한번 그려볼게요. 요렇게 과장해서 얘는 G가 되고,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내려올 텐데, 2분의 1에서 1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 지나고 B는 3분의 1 지나니까 F가 완만한 형태로 내려오고 G가 가파른 형태로 내려오는 이런 형태다라고 볼수 있죠. 그럼 이거 가지고 여기 답을 찾아보자. 양수 N에 대해서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은 이세 가지 경우를 다 만족하느냐, 뭐 이런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, n을 뭐이 정도다, 여기 n이다 그러면 얘는 f 크죠. 그다음 여기가 n이다 그러면 얘도 f가 크죠. 여기가 n이 된다 그래도 얘도 f가 크죠. 아, 그럼 기억은 맞는 거다. 그다음 니은 같은 경우에는 반대편하고 비교했을 때 크면 n은 1보다 커요. 1보다 크지 않은 거, a가 1보다 크지 않은 거는 지금 디귿 한번 찾아보면 되겠네. 여기가 n일 때 얘가 마이너스 n이 된다면 fn이랑 g의 마이너스, g 마이너스 저 위에 있는데 fn이랑 마이너스 크면 n 1보다 크나요? 잠깐만, g의 마이너스 n. 작아도 가능하죠, 니은은. 그래서 틀렸죠. a가 1보다 크지 않아도 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더라를 디귿 그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fn하고 g 마이너스 n이 같아요, 반대편하고 같아요면 이 그림밖에 없겠죠. 얘가 마이너스 n이 되고 함수값이, 이거 좀 삐딱하지만 둘이가 뭐 같다, 이거 같으려고 그러면 둘이가 y축에서 대칭인 관계,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한 거랑 같은 개념이겠죠. 그래서 fn g 마이너스 n이 되면 n분의 1에 대한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n분의 함수값 또한 대칭이겠죠. 그림 좀 너무 완만하게 그렸는데 비슷하게 그려볼게요. 같으면 여기가 대칭이 되면 여기도 n분의 1이랑 마이너스 n분의 1도 당연히 대칭이죠. y축이 대칭 형태니까.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.